네, 오늘도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시고 또 일반내과의 한경모 박사님 어서 모시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인문학으로 멋지게 풀어주시는 아니, 오늘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박사님한테 좀 기대하는 대답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럴 것저 같아요. 백신과 백신. 관련돼서 네. 박사님한테 그게 지금 백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백신이 나오면 보통 이제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제일 분들부터 먼저. 뭐 노약자부터 먼저 맞는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너무 저도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여쭙고 전문의의 싶었어요. 어쨌든 좀 코로나 얘기부터 좀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네. 예, 하여튼 코로나 현황이라고 할까. 네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태까지 1,300만이 걸렸대요. 미국에서. 누적 확진자가. 예, 누적 확진자가.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증상도 없이 감염된 사람은 이거에 뭐 5배, 8배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요. 예, 예. 그런 사람까지 합하면 5천만, 6천만 이상이 이미 지나갔다. 아. 다시 말해서 면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워낙에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3억이 넘는 인구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거의 6분의 1이랄까 이미 걸리고 지나갔다는 거는 이건 너무 많은 사람이 걸렸다는 뜻도 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미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여태까지 사망이 27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15만 명이 또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 너무 네. 어마어마한 예. 숫자여 갖고 이게 뭐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 사실은. 3만이 되다가 이제 많이는 10만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뭐 10만이 넘어서서 한때는 네. 한 하루는 20만 가까이 나온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저께는 얼마나 8만으로 줄어든 적도 있고 근데 여튼 어제는 15만 평균 10만 이상은 하여튼 매일 확진자가 생기는 아, 네. 네, 그런 가운데 있고 하여튼 뭐 11월 중에 사망한 사람만 3만 6천이래요.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망자고. 네, 그다음에 입원이 늘어서 사망 병원마다 꽉꽉 차고 요새 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에는 이제 한라데이 기간 중에 예. 좀 여행을 자제할 걸 기대했지만 물론 전체 여행 수는 작년에 반 정도 수준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이동했고 집에 고향에 찾아가고 이런 바람에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프를 보면 며칠 사이에는 좀 줄었어요. 사망도 좀 줄고 확진자도 좀 줄었는데 이제 그 할라데이 땡스기빙 때 만났던 아. 연휴를 그거가 지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확 더 늘 거를 걱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기록적으로 10월에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11월에 와서 정말 420만이 걸리는 두 배 이상이 11월에 걸리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네. 어쨌든 며칠 사이에는 그래프가 조금은 줄어든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더 두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는 예방주사에 희망을 거는 거죠. 백신 가운데. 백신이죠, 백신. 이런 가운데 네네. 이제 백신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10일 날에 FDA에서 이제 그런 관계자들의 미팅이 있다 그러죠. 아, 12월 10일에요. 10일에. 네. 네. 거기서 이제 5G에서 나온 걸 첫 번째로 응급을 승인을 결정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일주일 더 있다가는 또 모여서 모더나라는 거, 네네. 그거에 대한 또 그걸 간주해서 결정을 할 것 같고,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잔슨잔슨 이런 것도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먼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승인이 나오면 바로 뭐 12월 중으로 15일쯤이라든가 뭐 막 그냥 예방접종을 전 국민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전 국민이 아니죠. 우선 처음에는 프론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의료진, 의료 관계자들, 의사, 뭐 간호사 이런 분들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양로병원에 있는 아, 노약자들, 예. 네, 그런 분들이 먼저 아주 우선 순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12월 처음에는 한 2천만에서 한 5천만 가까이 이렇게 처음 한두 달 사이 맞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돼야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이 많이 되는 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상으로는 6월 전까지. 지금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이죠. 네네. 원하는 사람은. 경우에. 그래서 한 뭐 70%, 60, 70%만 예방접종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더 이상 확산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양이 미국에서 거의 3억 명의 도스 그걸 준비가 된답니다. 그때까지. 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8개월 이상 진행되어 왔는데 네. 6개월을 잘 견디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질문하신 거 저는 맞습니다. 아, 네, 저도 처음에 맞아요. 너무
네. 박사님은 네, 많은 백신 분들이, 맞으시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좀 의심, 네.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알지만 그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예.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뭐 안 맞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그 조사를 해봤고. 예. 네. 물론 뭐 사고가 나서 한 것 같은데 플루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망한 분 생기고 가끔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네. 예를 들면 홍역 같은 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예, 원래 홍역은 학교에 가려면 네, 물에 맞는 건데 맞아야 예.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주 필수 뭐 예방 접종 법적으로 예. 권리를 주장하기까지요. 예방서 안 맞을 권리. 아, 안 맞을 권리. 이런 정도로 그 의심하는 게 무슨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쯤에 생긴 건 아니고. 아,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 예방 주사가 나와서 많은 인류가 도움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게 의심만 할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오면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맞는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 예. 결국은 프론트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의료관계 종사자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의사분들이 먼저 맞으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환자를 그렇죠. 자꾸 맞으시니까.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맞으신다고 다들 이렇게 하시면은 예. 그냥 일반인들은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들거든요. 예, 예, 그렇죠. 네. 너무나 예. 의심스럽게만 볼 한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은 뭐 12월 중순에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맞으실 가능성이 높으시겠네요. 12월 안으로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2월 안.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종종 의사분들에게는 지금 벌써 이메일이나 연락이 가고 있다고 한국에 아, 계시거나 예, 출타 중이신 분들께 예. 금요일 날 저번 주 고동호 대표님이 아는 분이 연락 받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12월 중에는 너녀 예. 백신 맞아야 되니까 복귀하라 뭐 그런 얘기를 예. 했다라고 하는데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예. 뭐 종합병원에 계신 분이라 그렇죠. 그런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먼저 이제 맞으시는 거군요. 예,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 빨리 맞으셔야죠. 예, 예, 네, 예. 워낙에 많은 환자들을 예, 접하시니까 의사, 간호사 예, 다 맞아야 될 겁니다. 네, 네. 예.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 한국일보에서 전번에 웨비나 예. 세미나를 했죠. 네, 네. 그때 네네. 제목을 뭐 위기의 코로나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봉착한 건 틀림없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예. 통과하면서 어떤 위기에 봉착했고 또 그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한계를 느끼게 한 것도 있죠. 또 이것은 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위협이 되는 아주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거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겸허도 해졌다고 봐요. 아, 겸허해졌다. 네. 네. 겸허하게 이걸 사태를 받아들이는 마음도 생겼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992년, 그러니까 29년 네. 전이죠. 한인타운에 이제 내과를 개업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오, 네네. 그리고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개업해갖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네. 20일 만인가? 그때 뭐 기업 새로 해서 환자도 올라오고 환자 기다리고 이렇게 지키고 네. 있을 텐데 네. 4.29 폭동이 났어요 바로. 아,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때 그래서 막 밖에 나가 보니까 막 연기가 막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며칠 동안은 또 문을 닫고 네.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란 나라도 이러한 폭동이 있을 수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위기를 처음으로 본 거죠 사실. 이런 저도 게. 많이 놀랐었습니다. 예, 방송 예, 당시에 예, 하고 있을 미국에서, 때인데 예. 정말 많이 놀랐었죠. 네, 네.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과 그런 나라도 이러한 무질서 폭동이 있을 수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느껴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인 것 같아요. 93년에 노스리지 네. 지진이 났습니다. 네. 그 제가 노스리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어머. 아이고. 그런데 아, 예. 바로 당시에 겪으셨네요. 90년대 그때 한인들이 밸리 쪽 노스리지 많이 사셨어요. 예, 예. 많이 사신 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하여튼 새벽인데 예. 베란다에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한 40초를 흔들리더라고요. 천지개벽이죠. 예. 네. 40초면은 와이프랑 그냥 떨면서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발짝. 그렇죠, 맞습니다. 옆에 있던 네. 책장에서 책이 다 쏟아져 내리고 네. 옆방에서 이제 우리 애들 둘이 자고 있었는데 네.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어머 어머.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돼갖고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집에서 못 자고 며칠 동안을 그 두려움, 예. 텐트를 치고 풀밭에서 이제 마당에서 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진이요 끊임없이 네. 왔어요. 맞습니다. 여진이. 예. 네. 그때 와.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조심해서 중요한 거 끝내러 갔다가 팍도 뛰어나오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불이 다 나가고 그렇죠.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탈출하다시피 이제 막 와가 전쟁터를 방문해요. 뭐 길이. 그랬었죠. 그래갖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기 하이웨이에서 웨스턴으로 들어오는 대로 빠져나왔어요. 한인타운 쪽으로. 네. 한인타운으로. 그 처음에 딱 보니까 바른 쪽에 맥도날드가 보이더라고요. 어. 예. 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문명을 만난 거예요. 불도 켜 있고. 어, 아, 정말. 너무 반가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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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보면서 그래서 또 느낀 것은 우리 기반이라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반이라는 게 흔들려 놓으니까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반석 같은 것은 알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또 느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위기로 또 기억나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우리 위기에 코로나가 다 찾아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번에도 뭐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지만 예, 다시 또 폭동도 있었어요. 게다가 그렇죠. 얼마 전에 예. 예. 뭐 라이오시 반인 타운까지는 안 왔지만 예, 예. 다른 지역에 정말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예. 그래서 뭐 상점마다 좀 그렇죠. 비싼 거 파는 데는 다 문으로 못으로 박아놓고 나무로 그래서 그게 또 데자부라 그러죠. 데자부 뭐냐면 라이엇 그 4.29 폭동 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도 났어요. 네. 막 사람 다니면서 약탈하고 네. 폭동하는 거 네. 데자부 현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나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실은 어떤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어떤 유명한 미국의 총장님이 일본에 가셔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한 것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일가를 했냐 그러면 Boys, be ambitious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때 나온 건가요? 예, 야망을 가지라. 예. 왜 영어 배우는 그거부터 배웠지? 그렇습니다. Boys, be ambitious 그거부터 예, 배웠습니다. 맞아요. 예, 배우셨군요. 예. 네. 예, 그게 이제 전후에 의기상실하고 그러던 이제 젊은이들에게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그 말씀이 큰 그 힘을 불어넣고 꿈을 불어넣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또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개발연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하여 새마을운동이요? 새마을운동 네. 잘 살아볼세 잘 살아볼세 똑같은 꿈을 공유하면서 네.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아, 중요한 비전 공유요. 예, 그런 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한민국의 50년의 변화를 좀 생각했어요. 아, 지난 50년이요? 예, 대한민국에? 한 50년 전에 불과. 네. 50년의 인류 역사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변화한 그 역사가 없다고 봐요. 물론 현대 사회 물론 예. 한국만은 아니고 중국도 변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변했지만 네. 특별히 한국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또. 예. 네. 어디가 아주 자랑스럽기도 한 거지만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세상도 빨리 변화하고 한국도 빨리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굉장히 정말 가난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가난했어요.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가난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네네. GNP가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울 적에 78불인가 뭐 1년. 아. 지금 미국이 뭐 4만 불 넘고 그렇지 않습니까? 78불인가 100불 미만이었어요. 완전 후진국. 그러니까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 더 가난. 진짜 가난했군요 우리가. 예, 예를 들면 필리핀이 뭐 500불 뭐 이럴 적에 우리나라는 78불 막 이랬었어요. 그때 60년대 초기나 60년대는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7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네. 다 쉬쉬한 거지만 그 당시에 예, 예, 예.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가난해서 뭐 이 젊은 자라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아, 왜 그 라면 끓여 먹지 그러냐고. 냉장고에서 끓여 먹지 그러냐 이런 식의. 맞아. 빵 사 먹지. 예.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 또 혼나요. 네. 예. 네. 그러다가 네. 우선 그렇게 우리나라가 붕황에 된 것도 변하지만 또 가치관 같은 것도 무지 많이 변했어요. 아, 가치관.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가치관. 네. 예를 들어서 근데 6.25를 지나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 전쟁을 겪고요. 예. 네.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선비 문화라고 할까 한국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유교 문화. 예.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의해요. 한국은 요즘 현대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래요. 그 사상과 예. 관념과 그런 모든 것이 그렇다는 말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예. 것 같네요. 또 예. 예. 생각을 좀 해보니까 궁금해. 예. 예를 들어서 네. 그때만 하면 그 여자들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그렇죠. 며느리.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리고 뭐 예. 사회 진출도 어려웠죠. 예.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남자는 저고 여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를 30대까지도 계속 갖고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박혀 있었더라고요. 아, 뭐 저도 아, 여자인 저도 네. 저도 자랑하는 거 절대 아직까지 설거지는 아직 안 해봤어. 그 아니 저희 그런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아니 저희 네. 할머니가 네. 어디 남자가 부엌에 그렇죠. 저희 왜 할머니가 저희를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네, 네. 어디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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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예, 예. 전번에 얘기했던 권위의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근데 지금 거꾸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고 봐야죠. 남편들은 와이프 나이가 들수록 와이프 눈치 잘 못 보면 재미없어요. 그런 정도로 모든 게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가치관과 뭐 문화와 모든 것이 그렇게 많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저력도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모든 것이 이렇게 축적된 것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교육열이 대단했죠. 그래서 다들 국민학교는 다들 가고 의무교육 받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저게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또한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비전과 함께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한국일보에서 위기의 코로나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달아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인문학이라는 말씀을 해서 네, 지금 제가. 이 코로나 인문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네, 네. 인문학은 그냥 휴먼 스타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인간학이야. 인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인간이 어디에 있는 거며 뭐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연구해야 돼. 예를 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예술과 문화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이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보니까 인문학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 그것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대가 코로나 사태가 네. 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데로 진입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거의 40년에 걸쳐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진입했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그렇게 한국과 이런 게 달랐지만 지금은 사실은 온 세계가 같은, 거의 같아졌어요. 같은 많은 네. 경우가. 예, 그런 게 빠른 변화가 촉진되면서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길목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게 빨리 더 촉진됐어요 이런 변화가.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더 촉진됐다. 또 많은 네. 문제점도 드러났고 이번 기회에.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제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희망으로 장밋빛으로 보이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젊은이들에게 또 환자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부부애들에게 일부러 제 나름대로 설문조사처럼 얘기를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변화가 심한데 앞으로의 그 장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반은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것이 발달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시간에 더 많이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모든 게 불확실성하고 두렵다는 거죠.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AI 같은 게 발달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무섭기도 하다고. 네. 예, 그런 면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또 그런 데서 불확실하고 좀 약간 겁을 내는 또 그런 젊은이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오늘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기가 현재 와 있는 자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 세계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그 우리 우리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문명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문명적으로요. 예, 역사로 예, 역사로 예.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사실 미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근데 미국적인 것에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명과 히브리 종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아,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두 네. 그 서양 문명의 가닥이요. 예, 네네 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21세기 현대인의 전형적인 현대인은 이러한 그 사람이고 또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걸 유튜브에서 봐도 입는 옷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들 이렇게 뭐 잠바 같은 거 입는 거죠 추울 때는. 네네. 근데 모두 옷도 세계적으로 다 똑같고 보는 거 영화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세계적으로 같아요 이제는. 예.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마스 프리만이라는 분이 뉴욕 타임스 기자였던 분인데 이 사람이 월드 이즈 플랫 세상은 평평하다 이것은 세계화를 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그분이 첫 번째로 쓴 소설이 유명해진 소설이 올리브 앤 렉서스라는 책을 썼어요. 아, 그 전에. 올리브 앤 렉서스요? 예, 예, 예. 네네네. 그 올리브는 이스라엘의 국화가 나라의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예. 예, 그건 히브리점 히브리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사실. 네. 네. 예, 그다음에 예, 렉서스는 뭘 말해주냐면 지금 문명, 문명. 발달된 문명, 그러니까 로마의 문명을 말해주는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예, 로마 문명이라는 건 사실은 로마 제국이 예, 헬라적인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걸 배척한 것이 아니라 물론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망했죠. 네. 그리스가. 하지만 그걸 받아 거기 침략한 그 로마가 그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철학과 문화 이런 것은 언어까지라도 그 헬레니즘이죠. 네. 헬레니즘. 네. 그리스 말 그 말까지도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훌륭한 문화를 예, 완전히 예, 받아들인 문화에 동화된 거죠. 동화된. 그렇죠. 네, 네, 네. 동화됐다고 할까? 네, 네. 하여튼 근데 헬라의 문화는 그 전부터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중심. 인간 중심의 헬라 문화, 그 철학과 모든 게 다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거를 근데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문화와 문명. 문화와 아마, 문명.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말 그리스 문화를 말하고 로마 문명을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화는 우리의 그냥 생활 양태라고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의식주를 포함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전통도 됐고 우리가 딱 맞는 옷처럼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양식이 문화예요. 그렇죠. 그건 철학과 모든 걸 포함하죠. 조금 더 정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는. 네. 근데 문명이라 그러면 civilization. 문명은 좀 이렇게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질. 네. 그래서 그거는 도시하고도 관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시골 문명이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아, 도시의 발달과 함께. 네. 도시 문명. 예, 그리고 로마인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잘 내는 겁니다. 길. 아,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한다. 그게 이제 예. 거기서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로마의 특징은 법의 법이. 법. 로마의 법이 법치국.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그 로마의 법을 많이 헌법을 만들 적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초가 됐군요. 예, 그러니까 로마함은 그게 문명입니다. 법이 있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길을 내는. 그런 것이 다 기술과 이런 방식들이 문명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문명을 상징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문화가 더해졌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오늘날 미국이 바로 그러한 문화는 철학은 그리스적인 것이 많이 있고 문명은 로마명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히브리적인 또 종교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예, 예. 미국이 그런 것이 믹스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시브리라는 말은 사실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히브리. 네. 성경에 처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강을 건너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죠. 예. 네, 네. 그쪽 사람이 볼 적에는 강을 건너온 자야. 그래서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다음에 예, 모세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예. 말하자면 이 홍해 강을 건넜죠. 네네.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 언어, 히브리 정신, 히브리 뭐 문학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한번 오래전에 LA 타임스에 나온 뉴욕 타임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특집이 나왔는데 네. 아브라함을 딱 그려놓고 아브라함 특집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중동하고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적에 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드러내면서 한번 이렇게 좀 서로 좀 화해할 수 없나 그런 아, 걸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인의 아버지 육축신적인 아버지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결국은 아랍 쪽에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도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건 본국은 그 사람들 그렇죠. 얘기예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인가 발음 좀 달라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도 역시 또 다 통하는 거야. 다 모든 세 쪽의 아버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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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특집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이 기독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고 마스는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게 합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지만 그 시부리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세계가 다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고 이 미국적인 것이 전 세계화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세계화 속에서 네.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아, 지금 말씀이 너무 푹 빠져갖고 저희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예. 일단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예. 돌아와서 정의를 또 결론을 좀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인문학에 관한 네. 네, 강의를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죠. 좀, 네, 중요한 교훈을 네, 주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네. 인문학을 통해서 무슨 또 지혜를 얻었으면 해서 그렇죠. 바로, 사실은 바로. 지금 오늘 준비하신 양은 지금 결론을 막 내리시기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세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시간 저희가 이제 시간을 한 3, 4분 드렸거든요. 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에는 전형적인 현대인 우리 인류가 어디까지 와 있고 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또 정체성의 위기란 말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포메이션은 많지만 우리 자신 누군가를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시인이 네. 갇혀있는 사람은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그 자유에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런 데다 쓰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길이 너무 많아요. 확실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대인의 특징은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이 이미 다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도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다 상대적이에요. 그걸 네. 상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면 그건 당신의 의견이고 나는 그렇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이 고만이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걸 느꼈어요. 판단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뭘 지적하고 뭐라 얘기하면 don't judge me.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잔소리 듣는 거 싫어했지만 특히 요새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사람 잣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자주성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이 돼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이요? 불가지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하나님이 계시다든가 뭐 절대적인 뭐가 있다든가 그걸 다 믿고 살아왔는데 네네.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지론.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안 계신지를 포함하여. 이런 불가지론과 상대적인 것이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던 21세기에 사람 세계화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특히 인본주의적인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로마의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시부리 종교는 있지만 시부리 정신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우리 전형적인 현대인은 있는, 예.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지고 불가지론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에 지쳐 쓰러질 수가 있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는 예. 그러한 불확실하고 그러한 혼돈의 그런 시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네. 말씀드렸지만 시계추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암흑시대 천년의 암흑시대는 분명히 암흑시대예요. 인간성이 말살되고 억압된 그것은 어두운 거였지만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주성을 가지고 중심 인본주의로 나간 건 좋지만 또 지나쳐서 이제는 그것도 지나쳤다는 거죠. 그 모든 절대적인 가치도 없이 모든 게 무너내린 이제 그러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인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위기 사태 속에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길을 찾아야 되고 참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은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꿈이 있어야 우리가 신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꿈을 그러니까 영원한 비전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영원한 꿈과 영원한 비전. 네, 비전이 네. 있어야 함께 네. 갈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에 관한 네. 말씀을 오늘 쭉 이렇게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우 박사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듣는 인문학이요. 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해주신 내용, 백신이 곧 이제 뭐 승인 날 것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네. 승인 날 것이고 그러면은 3주 차쯤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프론트 워커들에게 이제 뭐 접종이 시작될 것이고 거기에 박사님께서는 맞겠다 맞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백신에 대해서 너무 큰 불신이나 네. 그 불안감을 갖지 마라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예, 뭐 삶은 선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맞기로 선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경호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전하는 말씀.